제가 뭐를 말씀드리냐면, 자, 여기 보세요. 어, 끝나버렸죠? 음악이. 자, 뒤로 넘어가서 볼게요. 마지막 부분에 책 보세요. 책하고 여기 앞부 보세요. 자, 여기 보세요. 남은 인생 채워가며 당신과 함께 영원히 영원히 살고 싶어요. 이렇게 돼 있어요, 그죠? 예, 네, 보시면 살 보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? 보자가 내려왔어요, 그죠? 네. 책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? 올라가 있어요. 책에는 올라가 있어요, 위로. 영원히 영원히 살고 영원히 영원히 살고 싶어. 살고 싶어요. 이거예요. 네. 영원히 영원히 네. 살고 싶어요. 살고가 똑같았어요. 그죠? 영원히 영원히 살고 싶어요. 이거예요. 왜 틀릴까요? 가수님이 이렇게 부르셨죠. 가수님이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악보 책이랑 틀린 거예요. 예, 악보는 요건 원 악보예요. 원 악보. 예. 살고 싶어요. 걔네는 살고 싶어요. 이렇게 바뀐 거예요. 그래서 예, 원 악보는 책이 맞는 거고 이 악보는 가수님이 부르신 거예요. 예. 그래서 항상 그 우리가 그리고 여기 윤자가 빠졌죠. 예, 윤자도 빠졌고 예, 살고 싶어요. 여기가 이 책이 맞는 악보예요. 왜냐면 이 책을 저희 그 갔다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부를 때는 그냥 이거 부르고 할 때는 살고 가수대로 하려면은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해야 되고 할 수 없지 뭐. 할 수 없지 뭐. 어떻게